그래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에서 첫 번째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당사자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안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당사자들의 이 변화 과정, 당사자들이 병이 발병해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너졌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 일련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당사자들에게 무척 필요한 게 부모가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구가 침해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의 욕구가 침해되어 있어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밖에를 자유롭게 나갈 텐데,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집안조차도 자기 방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아이 세상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집안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자기 방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모, 특히나 어머니,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가족들이든이 일단 그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면, 지는 내 옆에 있으면 안심을 하겠죠. 우리 애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기들이 보면 자랄 때 엄마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엄마 손만 붙들고 다니고 위험하고 두려우면 엄마 치마 뒤로 숨잖아요. 그랬다가 엄마가 있으면 자기가 탐색 활동을 하잖아요. 저쪽에 가서 딴 애들하고 놀거나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놀면서도 엄마를 자꾸 힐끗힐끗 보잖아요. 엄마가 지금 있나 없나, 엄마가 표정이 좋은가 어떤가 힐끗힐끗 보고, 엄마가 있고 엄마가 계속 자기한테 웃어주면 자기는 또 안심하고 딴 애들하고 놀고 탐색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보이는 반경 내에서 놀다가 조금 더 자라면 옆방으로도 가죠. 옆방으로 갔다가 잠시 있다가 또 오거든요.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해요. 엄마가 여전히 있다는 게 돼야 안심하고 갔다 오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 되면은 학교에 가고 뭘 하는데 항상 저녁에 집에 오면 엄마부터 찾거든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엄마가 어디 일 볼일 보러 가고 없으면 집에 들어왔는데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허전하고 그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안심이 되는 엄마냐? 방금 김민혁 선생이 부원장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내 마음 보면 항상 갔다가 이쁘다 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엄마가, 내가 화를 내도 그래 내가 뭐를 해도 그래 하고 이렇게 나를 해주면 이 엄마한테는 안심이 되는데, 나만 보면 자꾸 옳으니 그르니 지적을 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 엄마는 엄마 옆에서도 안심이 안 되죠. 나아가서는 엄마가 지적이 너무 심하면 안심이 안 되는 정도를 떠나서 이제 엄마가 위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또 아빠가 내가 든든한 내 지원군이 돼서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아빠 옆에만 있으면, 또는 밖에 나가서도 엄마가 집에 있다 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게 내 백이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내가 하루를 밖에서 생활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기다려줄까 생각하고 올 수 있고, 이런 그런 엄마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아빠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집이 지한테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이 지한테 정말 아늑한 공간이 돼야 돼요. 공간이 주는 힘도 대단하거든요. 그 방에만 탁 들어가면, 그 방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있고, 마음이 좋고 안심이 되는 공간이 있고, 공간이 되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 방이 어떤지를 부모님이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 방이 지가 정말로 그 방에 침대에 탁 누워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방인지,
아니면 그가 뭐가 마음이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는 방인지 물리적 환경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중에는 좁은 방이 아니라 넓은 방을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넓은 방으로 바꿔줘야 되고, 역으로 방이 넓으면 불안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오히려 좁은 방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좁은 방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방에 가구 배치든 뭐든 여러 가지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 애가 도통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가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애가 이제 자기 의견을 차차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큰 애인데도 커다란 고민형 같은 거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자기가 좋은. 근데 고민형 원하면 고민형 사줘야지 돼요. 커다란 고민형 자기가 원하는 그거 밤에 잘 때 안고 자면 마음이 편하다는,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자기 방은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돼요. 지방 꾸미는 걸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했던 힘의 문제거든요. 내 방은 여기 내 거다. 부모도 터치 못한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노크하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방이 안 편하니까 화장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방도 안전하지 않은 화장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화장실은 문 잠궈 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지방은 지세상이라고 하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방 치우고 하는 것도 지가 방 치우는 거 싫어하면 난장판이 되더라도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그거 부모가 들어가서 치워주고 하면 안 돼요. 지가 부모 보고 손대지 말라면 부모는 지방은 손대면 안 돼요. 지방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김민혁 선생이 했던 이야기는 방만이 아니라 방에 들어박혀 있던 애가 거실로 나오게 하려면 거실도 지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거실에 대한 힘, 권리를 지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애가 거실로 나온다.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실은 양보하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끝내 가족분들 입장에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는 가족분들도 내 사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안방이면 안방. 여기는 그러니까 내 공간과 네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네 마음대로, 엄마의 공간이니까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할게. 여기에 있을 때는 너도 엄마한테 들어오려고 하면 허락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공간 분리를 해야지 돼요. 아니고 경우에 따라는 애들이 완전히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한테 권한을 넘겨줬더니 집안에서 완전히 지가 독재자가 되고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앗기고 내가 원룸으로 이사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지 공간이라고 인정해주고, 근데 같이 살라 하니까 내가 침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니까 원룸 나와 있고 내가 한 번씩 들어가서 지 챙겨주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도 나중에 뭐 필요하면 상담을 받든지 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자 했는 거 하나는, 자, 부모님이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지방이 자기한테는 안전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의 은신처,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만 들어가면 살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해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써놨죠. 신뢰가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엄마 또는 아버지로부터, 엄마와의 관계가 믿음이 형성이 되면 우리 엄마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100% 내 편이야. 아빠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100% 내 편이야.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면 이게 세상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가 믿을 수 없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못 믿게 되죠. 엄마조차도 나를 심심하면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뒤통수를 쳐대는데 세상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두 가지를 금물이래. 첫 번째 위협은 금물이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병원에 입원시킨다.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집에 돼 쫓는다.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 그 다음 밑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용돈 가지고 줬다 뺐다 하잖아요. 말 잘 들으면 용돈 줬다가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줬다가 뭐 이런 거. 줬다 뺐다고 이게 전부 다 위협이거든요.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은 금물이다. 절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 속여서 약 먹이지 마십시오.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애하고 당장 약 먹여서 좋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애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애가 100% 엄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지금 당장을 모면하려고. 왜냐하면 애가 자꾸 따지고 덤벼들고 화내고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애한테 자꾸 둘러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이에요. 애들이 그거 모르느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엄마는 입만 뗐다 하면 거짓말이다.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항상. 그 무슨 말이냐면 애가 내가 이렇게 쟤한테 말하면 애가 뒤집어져서 난리를 칠 텐데 뒤집어져서 난리 치는 거는 나중에 수습하면 돼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는 건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며칠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럼 지가 이래서 화났다라고 대화 말을 하고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엄마를 이해해달라 할 부분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될 때 서로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야지 되지 임시 모면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만 말을 둘러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를 믿을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못 믿는다.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이 애들이 두 가지 욕구가 매우 강한 애들입니다.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는 서로 말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입을 떼면 내 엄마는 항상 입을 엄마가 하는 말은 항상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입을 떼면 항상 진실되게 말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엄마의 말은 진실되고 솔직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엄마와 아빠 간의 대화도 옆에서 보잖아요. 부부 간의 대화가 진실되게 나누어져야 돼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이 돼야 되고 아 보니까 분명히 화가 났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한쪽에 설거지만 퍽퍽하고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해서 서운해요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가 서로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진실한 방식으로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은 솔직한 방식으로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했다가 뒷감당을 못할 것 같은 겁이 절절 나서도 못하고 입이 안 떨어져서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처음 시도할 때 입이 안 떨어지면 손편지 쓰십시오. 편지 써서 애한테도 엄마가 환자인 애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빠가 환자인 애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지 앞에서는 입이 안 떨어진다 그럼 편지로 써서 지 책상에 갖다 놓고 이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또 요새는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써서 보내셔도 되고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 세월을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냉랭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애 때문에 뭐 서로 대화를 하고 하려니 불편하다 그럴 때는 편지로 쓰셔야 돼요. 처음에 또는 카톡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가족들 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를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가족 간의 대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위협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피하셔야 되고요.